사리곰탕도 후추 들어있지 않아? 사리곰탕 후추 뿌린 맛이 아니고 사리곰탕 먹은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긴가민가 한데 후추가 없었나? 후추가 좀 꽤 많이 들어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는 그냥 저거 순후추라면 먹어보고 이거 그냥 사리곰탕이잖아 또 오뚜기가 오뚜기 했구나 이 생각밖에 안 들긴 했어요 야 근데 오뚜기 가면 갈수록 뭔가 브랜딩 잘한다 이런 생각 들긴 했어요 사리곰탕면 이러면 이제 아 또 오뚜기 했네 이것보다는 이제 오뚜기 후추 아 원래 이 후추는 오뚜기에서 온 거거든요 하면서 이제 아니 오뚜기 이것 좀 존나 손넘었잖아 이거 존나 양심 없다고 생각해 오동통통 쫄깃쫄깃한데 너구리라고 하면 안 되니까 오동통 하면서 진짜 솔직히 지금 개양아치 같은 짓인데 맨날 이러거든 그래 육개장 작은 사발 이거 진짜 피눈물이죠 이거 가끔씩 헷갈려가지고 사면꺼 집으면 아 진짜 피눈물 그 자체야 난 이 맛을 원했는데 아 이 새끼들 봐봐 아니,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이거 거의 이건 고소해야 돼 이거는 아니 잘못 집어가지고 육개장 맛이 왜 이렇지? 했는데 알고 보니 사면 근데 이제 오뚜기는 그래도 항상 우리는 이 정도까지는 안 간다 이러면서 이제 좀 다른 디자인 다른 디자인으로 사면은 좀 선 넘었지 솔직히 아니 난 진짜로 삼양꺼 잘못해서 집은 적 있어가지고 이게 뭐 맛없다 뭐 진짜 그지같다 이런건 아닌데 내가 기대했던 육개장은 이건데 갑자기 이상하니까 뭐야 이거 왜 맛이 왜 이래 이랬는데 삼양 너무한거 아니야 이거는 좀 아니 뺏길건 맛도 뺏기든가 아니, 다른 맛으로 만들어놓고는 계열밖에 오뚜기 튀김우드렁 새우탕도 있지 않나? 네 진짜 그 뭐야 오뚜기 그 자체가 근본 자체가 그 라면계에 있어서는 그냥 카피 닌자 그 자체입니다 진짜 오뚜기 새우탕 이게 오뚜기 새우탕입니다 튀김우동 같은 경우 봐봐 튀김우동 약간 선 넘었어 에 이거 약간 선 넘었지? 이게 너무 노골적이잖아 육개장에서는 사면 너희들이 우리보다 양아치 근데 이 튀김우동에서 디자인 좀 선 넘었지 근데 솔직히 이거 완전 또 달라 이것도 그 농심 거랑 튀김도 완전 다르고 아 근데 보통 약간 그 상도에 있어서는 그 우리나라 업체들이 잘하는 게 이제 해외에 먼저 나온 제품들 우리나라에 현지화 시켜서 똑같이 팔다가 해외 제품 들어오면 깨갱하는 약간 그런 분위기였는데 우리나라 업체들끼리 이제 이러고 있으니까 이런 거 있죠 이거 솔직히 이제 구분 안 되기 키커 키커 들어오기 전에 키커로 이제 했는데 솔직히 이거 맛도 엄청 너프돼 있긴 해요 키커 꾸덕한 맛이 아니고 졸라 가벼운 맛이라 가지고 뭐 이게 취향인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형 알게 모르게 개파는 짱구 과자가 최고야 짱구 이거 개 혼란스럽지 맞아 이게 삼양 짱구가 이제 원조인데 짱구니까 롯데에서는 못 말리는 신짱 나오고 짱구니까 공식해가지고 크레용 울트라 짱 롯데도 내긴 냈네 크레용 울트라 짱 아 그 맞아 또 리얼 헷갈리는 것 중에 카스타드 나 이제 카스타드는 어디가 원조인지도 모르게 됐어요 지금 아 뭐가 원조였지 하면서 맨날 헷갈려 롯데였나? 오리온이었나? 존나 헷갈려 뭐가 원조지 하면서 초코파이는 오리온이 원조지만 카스타드는 롯데가 원조가 되겠다 서로 이제 완전 전쟁이네 오리온 초코파이 롯데 초코파이 초코파이는 사실 오리온이 진짜 근본이긴 하죠 롯데 같은 경우 옛날에는 파란색 통으로 그래도 우리 초코파이는 짭이지만 양심을 지켰다는데 이제 그런 거 없어 나도 빨간색이야 하면서 이제 파상 공세를 파상 근데 롯데 초코파이는 이 빵이 뭔가 더 퍼석퍼석하고 맛이 없었어 오리온 초코파이는 뭔가 촉촉한 느낌이었는데 이게 퍼석퍼석하고 훨씬 더 목맥힌 느낌이라 가지고 그 파란 초코파이 나오면 이렇게 하긴 했었어 롯데 마가린 아니 마로니에 난 또 처음 보네 오리온 아 그래? 우리도 전쟁이다 마로니에 마음 울적한 날에 거리를 걸어보고 아니 이거 본 적도 없는데 이거는 마로니에 오리온 우리 씨 아 후레쉬 베리니까 우리는 후레쉬 베리다 이것도 전 본 적이 없는 것 같긴 해요 후레쉬 베리 이거는 후레쉬 베리는 오리온 거 밖에 못 본 것 같고 이거 마로니에처럼 메인스트림 분은 아니었나 봐
원조 따지자면 우리나라 과자 9할 이상이 일본 거 100개 온 거라 서로 터치 안 하고 있는 거긴 한 키키예요. 어, 그럴 수 있어요. 우리나라 뭐 금봉과자라는 것들이 사실 뭐 일본에서 100개 온 것들도 꽤 많거든요. 뭐 새우깡부터 시작해서 최근에는 뭐 꼬북칩 슈퍼콘 뭐 이런 것도 카파 예비샘이라고 검색해보면 약간 좀 좀 그렇죠? 예. 어쨌든 이런 그 미투 마케팅이라고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학교에서는 워낙 공공연한 일이라서 그 우리가 또 이거 아닌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같이 가진 않지만 이런 거 많잖아요. 몽쉘 통통이었는데 크림블이었나? 어, 크림블 또 뭐 있더라? 가나파이 안에 이제 그 마시멜로 대신에 기름기 꽉 낀 묵직한 크림 들어가 있는 OS는 이상하게 짭이 없어. OS는 진짜 약간 좀 독보적인 자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OS도 이제 비슷하게 시도하는 제품들은 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OS 스타일을 완전히 가져간 거는 잘 없긴 하거든. 혹시 와우 한 번만 검색해 주실 수 있나요? 그네. 오 예스 했어. 오 와우. 이거 처음 보네. 오 와우. 오 예스가 아니고 오 와우. 아 마이볼도 있었어. 어 홈런 치니까 마이볼하고 받아버리기. 야 모르는 사이에 짭이 진짜 많았고 2006년도에 이렇게 있었구나. 이 뻥이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 이거 승소했다고 들었어요. 맞아. 치네. 뭐야 이거 뭐래요? 이거 다 과자하고 크림하고 따로 주는 건가? 깔아서 찍어 먹으라고. 미친 컨셉이다. 미친 컨셉이다. 난 과자 중에 찰떡이 제일 짜증나. 찰떡파이, 초코파이, 찰떡, 찰떡 초코 쿠키 머시기 여튼 겁나 많아서 맨날 헷갈려. 존나 열받죠 그거는. 찰떡파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솔직히 말해서 이걸로 속아서 하는 경우 진짜 많다고 생각. 이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빵 대신 찰떡 들어있고 안에 초코크림 들어있는 거 원하는데 이건 빵이 밖에 있고 안에 찰떡 들어가 있어가지고 맛부터 다른데 이거 착각해 사오면 진짜 이거 다 먹을 때까지 우울해요. 존나 열받아 이거 진짜. 겉에는 부드럽고 안에는 쫄깃한 식감이라가지고 이 씹으면 이제 겉에 빵 부스러기 다 떨어지고 이게 이제 오리지널이고 빵 대신에 찰떡 들어가 있는 거. 그리고 이거는 이제 착각하기 힘들긴 하겠지만 어쨌든 저는 안에 찰떡 든 건 싫어요. 아 겉에 이거 빵 다 부스러지고 안에 찰떡만 남아가지고 식감도 별로고 제 취향은 절대 아닌. 아무튼 요게 이제 초코크림 든 게 있고 소가 초코소 든 게 있고 이제 땅콩소 든 게 있는데 땅콩소가 좀 더 맛있긴 하더라고. 요게 더 좋아. 삼진이 오리지널이고 롯데가 뭐 삼진 거 받아서 뭐 한다느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많긴 한데. 데마시안 샵이 크리에이터를 지원합니다. shop.demasian.com